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 영향은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외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스타일로 차려입는 외국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의 어린이들마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한국 제품들마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누구보다 변화에 빠른 한국인들은 유독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회사에서의 업무가 간소화되고 가전제품의 발달로 가사노동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겐 여전히 필요한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노트나 필기류 같은 문구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도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문제지를 풀고 직접 필기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방식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기에 문구 제품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의 애정을 가지고 사용한 학용품들이 세월이 지나도 기억 속에 한두 개 정도씩은 자리 잡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역시 다양한 디자인의 문구류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그만큼 멋지고 예쁜 문구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도 학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문구류는 학생들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기에 선물로도 인기가 높아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문구류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 호평일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 문구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이란 문구점에 가면 한글로 쓰인 다양한 디자인의 한국 문구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이란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의 문방구를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란 어린이들에게는 없으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문구류였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문구류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문구류 대부분이 예쁜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 한국산 제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문구류를 이란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란의 문구류 시장을 잡고 있던 제품들은 유럽산 혹은 일본산 제품이었습니다. 유럽의 제품들은 품질이 좋아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했었고 일본산 제품들은 아기자기하고 만화 캐릭터들로 꾸며진 디자인들이 많아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상품들이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이란산과 중국산 제품들이었고 한국산 제품들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란에서 여러 한국 제품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한국의 문구류들 역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단순히 한류를 좋아해서 문구류를 사는 것이었다면 반짝 인기로 금세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구류들은 유럽산보다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했으며 일본산 제품보다 훨씬 예쁜 디자인과 한글이 새겨져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아이들에게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학부모들과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은 아이들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란은 한국의 문화에 얼마나 열광을 하고 있기에 문구마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류 굿즈 판매량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굿즈란 유명한 스타나 이름 높은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 각종 소품들을 일컫는 말로 한류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온
MZ세대 대부분은 유학이나 여행이 끝난 후에 각종 굿즈를 들고 본국에 돌아가게 되고 이는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란인들 역시 한류 팬의 다수가 MZ세대로서 한류 굿즈 상품을 모으는 데 관심이 많은 나라였죠. 특히 한류 굿즈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과 함께 특색 있는 선물로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요즘 이란 전국 곳곳에 있는 쇼핑몰의 여러 매장에서는 한류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의 말에 의하면 한류 굿즈를 포함한 한국의 여러 제품들은 문구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MZ세대 본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현재 이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들은 문구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굿즈들까지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란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땐 한류 문화와 관련된 굿즈를 사모으며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한국산 제품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구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새삼 한류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란에 불고 있는 한국 문구류 열풍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구가 좋다기보다는 한글이 아름다워서 자주 구매하고 있어. 옷이나 문구류 등 어디든 한글이 적혀 있으면 다 아름다워 보여. 요즘 아이들이 가게만 들어가면 한국 문구를 사달라고 해서 난감합니다. 다행히 가격이 부담 없어서 하나씩 사주곤 하는데 한국 문구만 보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큰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로 사주곤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제품은 품질도 좋다 보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중국산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이득입니다. 애초에 이란에서 한국 제품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제품이나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차들은 예전부터 인기였어. 요즘 이란에서 경제 제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한국 상품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굿즈나 문구 같은 저가 상품들이 더 큰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한국의 인기는 엄청나죠.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대를 해주는 곳이 많을 정도로 말입니다.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파급력은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이란에서 한류는 요즘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어. 대장금과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말이야. 아마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을 안 본 사람은 없었을걸요. 제 기억에는 주몽을 방영하는 날이면 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을 정도로 주몽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대장금과 주몽의 시청률이 90%가 넘었으니 전 국민이 봤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전에는 현대나 삼성 정도만 알던 이란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란은 종교의 영향으로 외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한국 사극 드라마는 선정적이지 않고 가치관도 비슷하며 노출도 없어서 모두가 좋아했었죠. 사실 한국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품의 질 자체가 훌륭해서 쓰는 편이다. 마침 그것이 인기 있는 한국의 제품이었던 것뿐이지. 요새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한 중국 짝퉁이 많아져서 화가 나요. 은근슬쩍 한국어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죠. 난 대학생인데도 한국의 문구류를 애용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 가격에 이런 좋은 품질에 문구류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유럽산은 너무 비싸고 일본산은 유치한 애니만 그려져 있어서 저는 그냥 품질은 안 좋아도 저렴한 이란산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한국산 문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문구까지 이렇게 잘 만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상으로 이란에 불고 있는 한국 문구류 열풍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